선생님, 그거 뭐예요? 아, 예. 여기 고성에 사는 선임이요. 감을 보내주셨네요. 이게 단감이에요? 예, 단감 같네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어, 갖고 와보세요. 예. 아이고, 무거운데. 아이고, 이거 멀리서 이걸 또 왜 보내셨대? 어? 그 대본감이네요? 예. 한번 열어보세요, 대본감. 예. 칼 역할도 하거든요. 열쇠가 칼 역할 예. 한다고? 예. 기술자네, 기술자. 문 여는 기술자. 이거는 홍시인가 보다, 홍시감. 와, 예. 와, 좋다. 그죠? 예. 이거 이게 놔뒀다가 하나씩 예. 하나씩 익으면 먹는 거예요. 예. 잘 보관해 놔야겠네. 예. 겨우 내내 먹으면 되겠다, 그죠? 예. 그게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렇게 갑자기 나빠지기도 해요? 어?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예, 힘이 빠졌네요. 힘은 올리지 말고요. 힘들다고. 힘까지 제일 올리면서 하면 되는가? 그거 문 열면서. 오, 이거는 완전 단감. 예. 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해주신 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에너지, 사랑의 빛을 받거든요. 그래서 두뇌가 정화되고 내면이 정화되면서요, 무한한 우주적인 존재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이 태양계 전체를 비추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지요. 생명들을 살리고 보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은 태양과 같은 존재인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개인, 한 개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명상하면 내 자신의 내면을 일깨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신선생, 그 태양을 계속 하루에 보니까 한 시간 반씩 보시는데 시력은 어떠세요? 아, 그 시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시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을 보게 되면 시력이 이렇게 정진되거든요. 그래서 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든데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두 눈을 태양 그 빛이 눈의 시력을 정진시키면서 그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태양은 하나의 의사이지 우리를 치료하는. 무한한 사랑과 빛의 에너지지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깨우침을 주는 존재이지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예. 태양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진화로 이끌 수 있는 예. 예, 스승이라는 그런 것이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예. 태양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요, 태양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요, 태양과도 교류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태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양이 신선생한테 뭐라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교감을 나누는 거죠. 뭐를 느꼈어요? 그 교감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내면으로부터 받는데 그것은 사랑이죠. 말 그대로 태양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거든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사랑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을 본다? 예. 그리고 무한함을 느끼거든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래요. 태양이 이제 그 저수지 중턱 위까지 올라왔네요.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 명상을 했거든요. 고대는? 예. 김수로 왕과 허왕후 시대의 사람들도요. 태양 명상을 하면서 이제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태양과 함께 하루를 마쳤고요. 그다음 이제 태양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욕망이요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프라나 호흡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이끌어 줍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욕구가요 감소하면서요 음식을 먹지 않는 단계로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오늘 손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사이 네. 찰나에 또 왜 살려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요. 그 차를 끓이려고 지금 그 약초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녹차 내가 만드는 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그게? 아 이거 엉겅퀴입니다. 엉겅퀴가 간 해독에 좋거든 이거.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차도 많이 만들었는데 곳에 어떻게 알고 쫓아와가지고 엉겅퀴를 만지고 있어요? 예. 응? 이걸 어떻게 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지금 당장 손님이 오는데 예. 아니? 지금 바로 채취해가지고요, 이제 씻어가지고요, 이제 차관에 넣어가지고요, 바로 끓일 겁니다. 신선한 게 끓여서 뭐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예. 근데 손이 서툴어. 그 뭐 하는 거야, 손이. 예? 왜 그 귀한 거를 갖다 약재를 갖다 말이에요? 예? 뿌리는 어디 갔어요? 뿌리요? 어. 뿌리는 이 안에 있지요. 뿌리는 살려줄 겁니다. 또 다시 나더라. 예. 살려줄 거예요? 예. 아, 여기 쑥도 있네요. 지금. 쑥도 캐서 넣으려고요? 예. 또 좀 넣어서 하고. 그럼 이거는,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해서 차 만드는 걸 어디서 이런 걸 봤어요? 아, 제가 직접 이제 공부하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해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기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산이나 들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자라는 이제 야생 약초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그 채취해가지고 바로 저기 다간에다 끓여서 바로 먹는다는 말이네요. 예, 아주 최고의 차입니다. 바로 채취해서 끓여서 먹으니까요. 우리가 밭에 나는 채소들을 바로 채취해서 먹는 게 가장 좋듯이요. 그 차도 바로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이 약초들을 바로 채취했어요. 바로 끓여서 먹는 게 최고의 차입니다. 이거는 달맞이인데? 예. 달맞이도 또 같이 넣어서 하려고요? 예. 아, 그럼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바로 채취해서 드시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차를 조금 몇 개 넣습니까? 예, 야생 녹차. 따가지고요. 예. 야생에서 자라는 그 녹차를 따가지고요. 여기 같이 넣어주면요. 아주 고급스러운 이렇게 차가 됩니다. 허황후 차라고요. 옛날 고대 가야 시대 허황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마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차를 만들지 않고 예. 덮는다든지 그런 수렴 과정 없이 예.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채취해서 예. 이렇게 씻기만 하고 바로 끓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물을 끓고 나서 넣나? 이거를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씻어가지고요.
바로 이제 끓여도 되고요. 아니면 끓고 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집어넣어가지고요. 아, 물을 예. 한번 끓이고 나서 이걸 넣어서 먹는다고요? 예. 아, 그러면 향이 예. 우러나겠네. 예, 저절로 이제 우려나죠. 100도씨에 끓인 물에서 그대로 예. 집어넣으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손님들 오시면 이거 이제 이거 해드릴, 차 대접해드릴 거네요. 예. 우리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음식을 안 먹으니까 지금 현재 예. 드릴 게 없어. 식사를 항상 대접을 했는데 예. 드릴 게 없으니까 이제 차로 와서 예. 신선한 차로. 예. 오늘 뭐 신. 아, 신선생님, 여기가 차가 야생차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야생으로 난 차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을이 늦은 가을에는 뭐를 딴다는 거예요? 요 잎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 여기 있네. 예. 아. 부드러운 잎이 낫죠, 그래도. 예. 아무래도. 이거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예. 원래 이렇게 차락하는 것은 반드시 그 녹차 잎이 들어가야지만 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리를 넣고 끓인 것은 그냥 보리 음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만약 옥수수를 넣고 끓였으면 옥수수 물 아니면 옥수수 뭐 음료. 근데 요 찻잎을 넣으면요, 녹차잎을 넣으면 거기 차가 되거든. 그래 보리차 하는 게 아니면 옥수수차. 차는 차이빨에 그래 많이는 안 들어가죠? 예. 야생차 많이 예, 저는 보이차도 만들어 보고요. 이걸로 예. 별걸 다 연구해 봤는데 예, 생으로 이렇게 해서 끓이는 거는 전 사실 지금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예. 좀 어떤 맛이 날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예. 오늘 이제 오늘 네 분이 오신다 그러시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이거 차 맛을 드셔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조금 궁금하네요. 가시죠 이제. 예. 언제 이게 다 뜯었어? 쑥도 있는데? 네. 쑥하고. 아니, 산에, 신선생. 여기 그, 쓰레기 다 줬더니 그래. 깨끗해졌네요. 차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끓는 차간에 100도씨에 100도씨에 끓여서 예. 신선한 이거를 넣어서 끓인다는 거죠. 예. 옛날 고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답한 사람 말이 있거든요. 이게 예. 뭔가 막 답하고 차를 항상 옆에 놓고요. 이제 이 음식에는 그 차가 이제 빠지지 않았는 게 옛날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손실이다 말을 안 해요? 아, 너무 차가운데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얼음 얼었던데. 예. 제가 옹달샘에 갔었거든요. 예. 그래, 옹달샘에 신선생이 물 떠오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한 그릇을 떠놨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얼어있더라고. 예. 그리고 영하로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것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손 시려요? 예. 근데 이 물이 색깔로 보면은 시리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예. 한번 넣어보시면 참습니다.
내가 오늘 인정할게요. 오늘 얼었더라고, 물이. 예. 예. 그냥 가볍게 씻으면 되죠? 예. 깨끗한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채취해서 말 넣고 또 덮고 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바로 채취해서 이제 끓여서 드시면요. 뭐 미리 좀 많이 채취했다가 그 다음 찌개를 끓여도 맛이 못하거든. 그렇죠. 바로 신선할 때 먹는 거 하고. 예. 근데 신선생님 이렇게 드신다니까, 아,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까. 예. 이거 진짜 궁금해져요, 사실. 조금 잘라야 되냐요? 아니면 그대로 해서 끓여도 되나요?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됐네요. 예. 아시죠? 양쪽에서 그 차를 하나는 이렇게 차 두 개를 들고 가니까 오늘 딱 이원성이 나타나네. 하나는 많고 하나는 작고. 뭐 하시려고? 이제? 아, 지금 그 차를 끓이려고요.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차관에요. 이렇게 옹달샘에서 또 온 그 물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붓고요. 요 찻잎과 또 쑥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초들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초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예? 약간 좀 진하게요. 예. 드시면. 진하게 드린다고요? 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멀리서. 이거는 애플민트인데, 이건 언제 또 따왔대요? 예. 애플민트는? 그거 많이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향이 굉장히 진해요. 예. 요거 이제. 이렇게. 그 정도면 넣지. 너무 진하나 이제 이런 물의 양을 또 있잖아요. 더 넣어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대공을 넣죠. 이거 대공이 원래 약재로 더 좋거든요. 예. 엉겅퀴는. 예. 예, 뿌리가. 예. 된 것 같은데. 예. 돌아가겠습니다. 됐네요. 예. 이제 끓으면 되겠네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손님도 오실 건데. 예. 예. 다 끓으면 그때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예. 선생! 예. 이거 넘쳤잖아, 차!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아, 잠시 저 위에요. 이렇게, 뭐, 볼일 좀 잠깐 본다고 올라간 사이에요. 그 뭐, 끓어서 넘쳤네요. 아니, 내가 지금 닦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말이라, 본인이 말이라 끓인 걸 갖다가 말이야, 그때에서 딱 단둘이 안 치고 가면 어떡하나? 아,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빨리 가서 껐어야 되는데, 불을요. 미처 못 꺼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진작에 단놀이를 안 치고 그렇게 사람을 신경 쓰게 하냐고요. 어서 따라 보세요 빨리. 네. 먹어봅시다. 네. 맛만 없어봐라 막 오늘 말. 뒤진다고 들치게 안 하는. 야 맛있습니다. 아우 향긋한데? 예. 아우 생각보다 참 아주 좋은데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신 선생님 일로 와봐. 아니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단 말이야 난 화질이. 맛있으면 맛이 먹으면 좋아하시겠는데. 예. 생각보다 맛있네요. 아 부드럽는데. 이게 있잖아. 나는 좋은 차나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막 소름이 끼치더라, 이상하게. 예. 왜 그래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어. 오늘 손이 몇 분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네 분 이렇게 오신다고. 네 분 오신대. 처음으로, 이 중화된 맛이 나네요. 예. 여러 가지가 그 아까 엉겅퀴랑 민들레랑 쑥도 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녹차. 녹차 들어가고. 예. 또 여기에 보면은 그, 바카. 민트. 예. 그 애플 민트가 있어요. 애플 예. 민트. 그거 먹어도 되는 거거든. 예. 그것도 들어갔죠. 예. 이거 혀가. 내 혀. 예민하단 말이에요, 혀가. 예. 음식을 이것저것 안 먹었기 때문에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차가 좋고 나쁘면 금방 아는데 신 선생은 이 차를 말이에요. 어디서 네. 어떻게 이거를 연구하게 됐어요? 생으로 이렇게 끓이는 거를? 예, 제가 그 대구 있을 때부터요 연구를 했고 또 이제 비서산에서 수행하면서도요 이렇게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웃어요? 왜? 민망해요? 배고플 때 이거 뜯어먹었다, 풀풀이 뜯어먹었다 말을 왜 못해요? 예. 하면 되지. 제가 대구 있을 때는요, 이제 그 가까운 이제 이렇게 공원 이렇게 건너편에요. 거기 들판이 있었거든요. 산도 있고요. 이제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면서 산책도 하면서요.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요. 이제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염 안 된 그런 거요. 예. 예. 자생하는 거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맛을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평상시 좋아했고 그런 것만 찾았는데 아 지금까지 먹은 차마다 완전 다른데. 예. 아주 부드럽고 향긋하다. 아주 향긋하네요. 예. 아이 손님 드려야 되는데. 아, 스님, 조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입니다. 보세요. 조금인데. 아니, 그래도 오늘 손님 드리려고 한 건데. 자기가 끓여도 네. 본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손님 드리려고 끓인 거잖아요. 아, 차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맛만 봐야지, 맛만. 그것만 드세요? 예. 아이, 참 맛 좋네. 이 사람들이 근데 조금 늦어질라나? 우리가 밥을 안 주니까, 이제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식사하고 들어오신다고, 점심시간에. 근데 1시 넘을 것 같아. 아, 아. 과일만 먹고 견과류 조금 먹었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건 아니겠죠? 예, 절대로 안 죽습니다. 배고파요. 내가 오늘은 내가 신선생 배고파요? 배고프냐고요? 너무 배불러요. 내가 배고파요. 요즘 아침 되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위에서. 그동안에 배고픔은 있잖아. 넉넉하게 전두 구워 먹고 말이야. 이렇게 쫙쫙 이제 먹어줬거든 내가.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막 넣어서
된장 빡빡하게 지져가지고 말이야, 다 먹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얘가 그런 것을 맛을 알잖아. 예. 밥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에서 이제 데모를 하대. 예. 한 이틀 전부터. 아침 안 되면 막, 쌩 난리를 치고 막, 그 시간에 원래 밥 안 주는 시간인데도, 지 죽겠다 싶은가 봐. 예. 6.25 전쟁의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내 속에서 난리 치는 거는. 저 곤색 트럭 하나 있는데 저건 아니죠? 예. 저 흰색 트럭 왔었죠 저번에? 예. 어, 저 트럭에 네 명이 어찌 타겠나 그죠? 예. 이제 그만 먹고 이제, 이제 예. 보관하세요. 손님 오면 드려야죠. 예. 자, 단돌이 쳐놓고 연하게 불을 올려놓고요. 예. 물 좀 더 넣을까? 예. 어쨌든 이 차는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신선생님. 예. 맛이 좋습니다. 예. 잘 해가지고 말이라 우리가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를 자생하는 차를 조금씩 뜯어가 채취해서요. 바로 그냥 끓여서 드시면 괜찮답니다. 그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승주였습니다. 신선생이었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십시오.